자, 1세트 초고는 쿠드롱 선수의 것이었고, 이제 2세트 초고 선지훈 선수가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자, 아무리 쉽다고 해도 집중력을 놓을 수 없는 그런 패치이긴 합니다. 자, 우선 득점을 만들어내고 여기서 선지훈 선수가 얼마만큼 쿠드롱 선수를 압박하느냐에 따라서 세트를 또 가져올 수 있는 확률이 키워집니다. 아마 선지훈 선수 입장에서는 정신을 차려봤더니 1세트가 끝나버렸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정말 무서운 속도로 쿠드롱 선수가 몰아붙였는데 2세트 출발이 좋습니다. 괜찮은 공격이죠. 좋은데요? 이죠. 들어왔습니다. 연속 득점. 자, 지금 같은 비껴치기는 충분한 두께와 아주 넉넉한 회전만 있으면 이목적구 쪽으로 자연스럽게 갈수 있었던 그런 공격입니다. 부드러운 스트로크로. 약간 깊어 보이죠? 각도가 어긋났습니다. 자, 이게 또 바로 흐름인데, 자, 무언가 불편한 느낌의 내공의 속도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두께가 두꺼운 면도 있었지만, 그 속도가 줄어든 것 때문에 쿠드롱 선수에게는 또 쓰리뱅크에 좋은 기회를 또 주고 말았습니다. 네. 드롱의 뱅크샷 들어왔습니다. 놓치질 않네요. 그렇죠. 가장 기본 형태의 공격 쓰리뱅크지만 가장 중요한 당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당점에 있어서 쿠드롱 선수가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키스가 키스? 애초에 길게 빠지고 말았네요. 네. 2대2 동점. 정말 이 파란색 공이 하나도 어색하지가 않네요. 이번 크라운 호텔 PBA 챔피언십은 또 이렇게 와인빛 당구대와 파란색 공 함께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런 새로움은 사람을 좀 설레게 하는 게 있어요. 맞습니다. 길어요. 아쉽게 놓친 후 자리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자, 분명한 건 두꺼운 두께에서 내공에 밀리는 정도와 그리고 짧은 쿠션에서 튀어나오는 그 반발의 정도 두 가지가 문제인데, 자, 빨리 감을 찾기를 바래요. 기본 배치에서 실수가 나왔습니다. 네. 자, 코너에 꺾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공을 약간 느리게 보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꺾임이 만들어졌다는 그런 파악을 아마 제대로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이닝은 선지훈 쿠드롱 선수 모두 공타로 물러났습니다. 아쉽습니다. 자, 자연스러운 굴림. 그 이후에 부드러운 밀림이 생기는 비껴치기였기 때문에 코너 깊숙이 들어가는 게 득점이 될수 있었죠. 자, 당연히 그렇게 알고 설계를 했을 텐데 네. 아쉽습니다. 자, 되돌아오기. 아하. 항상 이렇게 밀려 들어가는 되돌아오기에서는 회전 조절이 어려워요.
하고 한숨을 내쉬어보는 쿠드럼이었습니다. 네. 평소에 잘 볼 수 없는 그런 입모양이죠. 네. 그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4이닝 선정 선수 공격. 아, 이게 또 넘어갑니다. 좀 뭔가 실마리를 풀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답이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세트에 좋은 기회가 있었던 그 두 번의 실수를 그 실수 때문에 아마 선지훈 선수의 감각을 더 엉키게 만들지 않았나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자, 반면 쿠드롬 선수도 2이닝 연속 공타였는데 과연 4이닝. 자, 횡단 공격 살짝 빗나갔습니다. 와, 선지훈 선수, 쿠드롬 선수 3이닝 연속 두 선수 모두 공타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이 두 선수들이 만나는 공 배치들이 쉽지 않고 까다로움을 가지고 있는 배치들이에요. 네. 자, 충분히 이런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 세트 현재 2대2 동점이 계속되고 있고요. 5이닝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끌어당겼어요. 자, 지금 바깥 돌리기 공격도 하단 당점을 이용한 많은 끌림이 필요했기 때문에 원쿠션의 입사점을 정확히 읽어내기가 어려워요. 네, 쉽지 않은 또 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산이 없는 완벽한 느낌으로서 해결해야 되는 어려운 배치였죠. 네. 자, 지금 더블 쿠션 공격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이게 웬일인가요? 자, 두 선수 모두 지금 살짝씩 엉켜 있어요. 네. 가끔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이런 좀 까다로운 배치가 만들어졌을 때 느낌이 좋은 날은 다 맞출 자신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날은 제발 좀 맞아주지라는 마음으로 좀 던지기도 하거든요. 아마 두 선수가 지금 딱 그 마음일 것 같습니다. 네. 자, 1세트가 쿠드롬 선수가 6이닝에 끝내버렸는데 지금 현재 2세트 6이닝의 2대2 스코어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좀 해결이 되죠. 그렇죠. 정말 오랜만에 득점이 이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엉켜 있을 때도 언젠간 득점이 나오거든요. 네. 자, 그때 느낌을 제대로 살려내야 돼요. 자, 두 선수 모두 막혀 있던 것을 선지훈 선수가 먼저 뚫어냈습니다. 자, 뭔가 감을 잡기 위해서는 연속 득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비껴치기 직접 가는 공격이죠. 맞았네요. 오, 맞았네요. 자, 지나감과 동시에 살짝 흔들림이 있었거든요. 네, 저도 안 맞은 줄 알았는데 네. 심판의 정확한 눈이 또 있었습니다. 자, 저 순간에 심판 눈 깜빡거려도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제대로 눈 뜨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선지훈 선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자, 연속 득점 이후에 하지만 이번에는 자리로 물러나게 됐습니다. 네, 지금은 원뱅크 넣어치기 공격이었죠. 자, 매 눈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심판입니다. 네. 자, 든든해요. 네. 지금 넣어치기 공격은 쿠션에 맞기 이전에 공이 한번 살짝 건드려진 상태에서 이런 현상이 나온 거예요. 자,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자, 선지훈 선수는 막힌 혀를 뚫어냈고 쿠드롬 선수도 뚫어냈습니다. 자, 이제 두 선수에게 무언가 좀 점수가 터질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넣어치기는 원쿠션의 반발을 없애기 위해서 최대한 느리게 보내줬어요. 자, 바깥 돌리기 대회전. 좋습니다. 연속 득점.
자, 이렇게 되면 또 선지훈 선수가 잠자고 있는 쿠드롱 선수를 깨운 건가요? 그러니까요. 자, 그 이왕 선수가 뭔가 흐름이 나란히 이어지는 느낌이에요, 이번 그렇죠. 1세트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습니다. 네, 연속 바깥 돌리기. 자, 이 이후가 문제네요. 자, 항상 기본 배치에서는 포지션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지금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 옆돌리기를 와, 성공시켰습니다. 이런 당점의 높낮이. 시계 방향으로는 2시 반 방향 쪽 당점이 되겠죠. 순식간에 6이닝 하이런 5점을 기록하고 있는 쿠드롱 선수. 여기서 키스가 나고 말았네요. 이렇게 넣어치기를 판단을 할 때는 넣어친 이후에 내공의 움직임이 가장 자연스러움 속에 이목적구가 있냐 없냐를 따지게 돼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 항상 키스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쿠드롱 선수의 표정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저희. 네. 자, 1년에 한 번씩 볼수 있는 표정을 지금 이 경기에서 다 보여주고 네. 있어요. 자, 좋은 공격. 좋습니다. 자, 종단을 이용한 공격이죠. 횡단과 같은 그림인데, 긴 쪽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았던 공격이에요. 네, 멋진 공격을 성공시켰습니다. 아, 또 인사도 나눴네요. 아, 만약에 인사를 한 의미라면, 종단 형태의 더블 쿠션을 노렸나 본데요. 자, 하지만 전혀 눈치챌 수 없었습니다. 네, 또 행운이 따라준 만큼 선수의 다음 공격 기대도 됩니다. 아, 이번엔 좀 많이 끌린 느낌이 있어요. 앞서 그 종단 공격에서 인사한 이유가 있었네요. 자, 네. 아직도 선지훈 선수는 정확하게 본인의 느낌과 현재 테이블 컨디션을 잘 매치를 못 시키고 있어요. 사실 선수들이 경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게그 부분이라고 맞습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연습하는 3분 동안 얼마만큼 잘 맞추느냐가 관건이죠. 다시 이번 뱅크샷을 성공시키면서 쿠드롱 선수 9대5 넉점 차까지 벌려놓습니다. 네. 선지훈 선수가 실패했을 때와 그리고 쿠드롱 선수가 공격할 때는 말을 좀 아껴서 짧게 짧게 네, 해야겠네요. 저희도 시간 배분을 좀 해야 되겠어요. 정말 빠르네요. 원쿠션의 반발 값을 이용한 원뱅크 넣어치기. 자, 투뱅크 공격이었어요. 지금 투뱅크 공격은 확률적으로 충분히 공격할 만한 그런 선택이었죠. 네. 자, 여기서 단쿠션을 한번더 맞고 가야 되는데 너무 얇게 걸렸습니다. 횡단 좋아요. 좋습니다. 자, 날카로운 공격. 파란 공 옆에 공간이 있었거든요. 자,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 있는 샷이 득점으로 연결됐습니다. 네. 또 이런 샷 이후에는 또 자신감이 생길 것 같기도 한데요. 자, 그리고 또 앞서 선지훈 선수 눈빛이 반짝반짝 거리는 걸볼수 있었죠. 아, 정말요? 눈빛 살아난 거 맞네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최대한 붙이던지 또는 역전까지 해놔야지만 쿠드롱 선수를 압박할 수 있는 순간이에요. 맞습니다. 자, 공을 뚫어버릴 것 같은 눈빛이 나오고 있어요. 네.
아, 바로 이 눈빛이군요. 항상 제가 얘기하면은 딱 잡아주시더라고요. 와. 자, 여기서 바로, 아. 아, 여기서 연속 득점으로 이어지지가 못했습니다. 자, 아. 더 뚫지 못했어요. 그쵸. 이 눈빛으로 뚫어버렸어야 되는데. 네. 예, 아. 자, 사실 선지훈 선수가 가장 지금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옆돌리기 대회전. 길게 파란 공을 향해 거슬러 올라옵니다. 지금 옆돌리기 대회전에서 내공의 속도를 가장 느리게 만들어줬죠. 그 부분은 빠르게 되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만난 이 마지막 쿠션에서 세워주기 위한 내공의 속도입니다. 자, 왼손. 야, 여지없이 성공시키네요. 네. 저런 예민한 안으로 돌리는 형태를 왼손으로. 자, 아, 이 장면 아니었으면은 바꿨긴지 몰랐어요. 네. 3연속 득점. 어느덧 12대 7까지 벌려놓습니다. 구드롱 선수가 확실히 포지션 플레이도 굉장히 능하지만 이렇게 기본 배치가 만들어져 있을 때 이런 바깥 돌리기 득점력도 굉장히 높아요. 자, 또한 번. 바깥 돌리기 바로 좋습니다. 성공했습니다. 13대 7. 또 갑니다. 네. 가다 말아요. 줄을 잡았다. 다시 한번 자, 지금은 파란 공 생각을 오른쪽 하는데. 바깥 돌리기가 키스의 위험이 감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바꾼 거예요. 아, 역돌리기로 가는군요. 하지만 조금 얇았어요. 네. 당연히 득점력을 보자면 바깥 돌리기가 몇 배는 높은 확률이었는데, 키스를 피하려는 그 확률이 너무 적었던 거죠. 선지훈 선수 득점. 13대 8. 선지훈 선수도 본인의 느낌을 지금 멘탈, 정신력으로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죠. 너무 깊었어요. 네. 예. 자, 항상 이렇게 안으로 돌리는 짧은 형태는 회전을 어느 정도 써주느냐에 따라서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 부분에서 약간 고민을 하다가 두께를 살짝 얇게 맞춘 부분이 있네요. 지금 쿠드롱 선수는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다른 테이블에서는 또 해커 선수가 경기를 하고 있군요. 네. 쿠드롱 선수 뱅크샷. 살짝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끝내기 위한 그런 타임아웃을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짝 벗어났어요. 네.
자, 바로 들어가겠죠. 더블 쿠션. 자, 조금 안타깝네요. 네. 아마 손지훈 선수에게는 1세트보다 2세트가 훨씬 더 아쉽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맞아요. 1세트 때는 점수를 많이 뽑지는 못했을지언정 선지훈 선수의 그 주특기, 파워풀한 샷을 볼수 네. 있었거든요. 자, 하지만 2세트에서는 조심스러움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넘어갔어요. 다시 기회는 선지훈 선수에게 찾아왔습니다. 자, 선지훈 선수에게는 또한 번의 좋은 기회입니다. 네. 무슨 수를 써서도 맞춰야 돼요. 야, 깻잎 한 4장. 제가 깻잎을 내장.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예. 깻잎은, 저는 상추보다 깻잎이 좋아요. 맞아요. 고기는 역시 깻잎이죠. 네. 자, 선지훈 선수도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자, 그만큼 공 배치가 쉽지 않죠. 아, 불편한 자세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단 당점을 이용한다면 바로 보는 방식일 거예요. 네. 자, 여기서 결과가 들어갑니다. 아, 들어왔네요. 타임아웃을 요청한 이후의 공격 성공입니다. 자, 사실 이 배치는 공격과 수비 형태를 같이 겸하고 있는 방향도 딱히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득점을 위해서 타임아웃을 절묘하게 잘 불렀습니다. 네. 자, 스핀 살아 있어요. 좋습니다. 연속 득점. 지금 같은 두꺼운 두께에서 이루어지는 스핀샷, 바깥 돌리기는 3시 반 방향 너무 많이 끌리면 안 되기 네. 때문이죠. 다시 한번 레이저를 쏘아 봅니다. 좋아요. 좋아요. 자, 근데 점수 차, 지금 두점 차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네, 분위기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예민한 공을 연달아 성공을 시키는 선지훈 선수, 이제 뭐 붙인 이후에 역전까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네. 다시 또 선지훈 선수 본연의 자신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배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어렵거든요. 자, 이쪽 방향이라면 넣어치기, 네. 끌어젖히는 것 같은데요. 아, 걸어쳤어요. 갑니다. 야, 이 장면 너무 아쉽네요. 자, 분명히 기운도 넘쳤고, 정확한 겨냥점을 확실하게 눈으로 봤기 때문에 완벽한 걸어치기가 됐었는데. 진짜 아쉽게 빗겨 놨습니다. 자, 그래도 점수차는 두점 차로 벌려놨는데, 또 상대는 후드렁이란 말이죠. 그렇죠. 우선 충분히 압박은 네. 해놨습니다. 자, 이옆 돌리기가 중요해요. 바로 코앞에서 막히네요. 자, 이게 또 진짜 분위기가 모르게 됐어요. 그렇죠. 이렇게 선지훈 선수가 기운을 뿜어내면 상대 선수는 그만큼 또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상대는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우는 또 후드렁 선수거든요. 그렇죠. 자, 이렇게 당구가 한번 분위기를 타면 정말 무서운 속도로 달라지는 게 당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흐름을 옆돌리기로 또 옆돌리기. 이어갈 수 있어요. 자,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따라갑니다. 점수 이제 한점 차. 이렇게 득점이 만들어지니까 선지훈 선수 특유의 또 묵직한 그런 차분함을 볼 수가 있네요.
정확한 코너각. 뱅크샷. 아, 깊었어요. 예. 분명한 건 선수들 모두가 코너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이 내공의 결과값을 다 알고 있거든요. 자, 하지만 그 미세한 차이가 테이블마다 다를 수 있는 그 부분을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네. 아, 당구 정말 어렵네요. 아유, 어렵죠. 네. 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렇죠. 실제 그 테이블에서의 그 미세한 차이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자, 13대 12 한 점 차에서 쿠드로 선수 이번에는 놓치지 않습니다. 네. 지금의 비껴치기 공격은 얇게 가지 않고 두껍게 갔죠. 그 이유는 확률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얇았다면 두께 조절, 회전 조절이 예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쿠드로 선수가 3이닝 공타 끝에 어렵게 또 세트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더블 쿠션 바로 보는 공격입니다. 올라 왔습니다. 이렇게 쿠드로우 선수가 2세트에서는 다소 또 힘겹게 15대 12 스코어로 세트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네. 자, 선지훈 선수 나쁘지 않았어요. 뭐 지금 현재 두 개 세트를 내주긴 했지만 본인의 컨디션을 찾는 데 조금 의미를 둔다면 3세트 기운 낼 수 있습니다. 네, 크라운에테 PBA 챔피언십. 쿠드로우 선수와 선재윤 선수 2세트 스코어는 15대 12, 또 세트 스코어는 2대 0으로 쿠드로우 선수가 앞서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고요. 저희는 3세트로 찾아오겠습니다.